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봄이고 네, 꽃은 다 졌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휴일이 되면 앵무새 카페를 자주 갔는데 요즘은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부러 산책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광교 카페거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로 산책을 나와봤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그 앵무새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 한번 잠깐 언급했던 댓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앵무새 산책할 때 이동장애만 넣고 산책을 해도 되냐, 이거 이 말이었는데, 앵무새 산책하는데 과연 이동장애만 넣고 산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앵무새를 산책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잠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산책을 하는 거는 결국 앵무새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동장에 놓고 밖에 나가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동장에서 꺼내지 않고 들고만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산책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다든지 바람을 쐰다든지 나무나 흙을 건드려 본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또는 이게 지능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고 땡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또 무언가를 해봐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아, 제 단톡방 사람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갔어도 그 하와이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한국으로만 와봐. 그러면 나는 하와이 가봤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겠죠. 하와이 땅이라도 밟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황당한 행동을 지금 앵무새한테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앵무새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갔다 오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산책이 아니죠. 그렇게 이동장 산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안전 문제를 가장 꼽으세요. 뭐 윙컷도 그렇고 하네스나 뭐 발목링 등으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나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뭐 일반적으로 하네스나 발목링 그리고 윙컷 이렇게 세 가지 잘만 하셔도 산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산책하는데 잘 데리고 있고 좀 이렇게 봐주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막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팩트는 이겁니다. 무서울 거면 차라리 산책을 그냥 하지 마세요. 이동장만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산책을 사실상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네, 진짜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게만 산책을 하고 계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짓거리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앵무새도 잘만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안전장치 없이 산책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사고의 위험성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죠. 지금 이 아이도 안전장치가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앞 손 위에서 안 날아가고 얌전히 잘 있죠. 당연히 산책은 보호자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직접 항상 신경 쓰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산책은 애초에 안 하시는 거를 차라리 권장드려요. 사랑하는 동물이라면서 자식 같은 반려동물이라면서 그 동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건 귀찮다, 그런 사람은 절대 동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